배트나 잡기 자세에서 오! 맞다리! 맞다리! 그렇게 양 선수가 오! 안대축! 안대축! 저 안대축 들어갔어요! 은퇴한다, 은퇴 경기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유도, 나만의 유도, 그리고 그냥 멋지게 한 판으로 깨끗하게 이기는 유도.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을 자꾸 생각을 해요.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방법을.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이원유 교수님 무조건 이겨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기술 안디추 구리기겠는데 이번 시합 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팅!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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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자, 첫 번째 판 시작됐습니다. 잡기 싸움. 오, 오, 들어가자마자 밧다리 씨도 굉장히 좋은데요. 네.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빨리빨리 지금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 날카로운데요. 자, 잡기 싸움에 거의 김대현 선수가 잡고 일단 뿌리칩니다. 자, 일단 등쪽 부여잡았고 왼쪽 소매를 잡은 채로 이원희 선수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빗당기치기 전 매트커! 아, 예. 아, 같은 쪽이랑 할 때 저 반대쪽 빗당기치기가 이원희 선수의 시그니처인데 아, 좀 날카로움이 현역 때보다 확실히 좀 무뎌지는 것 같아요. 저 기술이 실패가 없던 기술인데 아, 실패하는 모습 오늘 처음 봤네요. 오, 빗당겨치기가 안 들어갔어요. 네, 중간에 들어가서 선수. 불반이 됐어요. 예, 김대현 선수가 이거를 잘 견뎌낸 것인지 아니면 좀 무뎌졌던 것인지. 어, 지금 잘 틀어 잡았는데 자, 틀어지고 끌어당깁니다. 이원희 배대치기! 아, 배대치기 시도하는 김대현. 어, 저렇게 공격을 실패하고 자. 일어나는 건 굉장히 좋거든요. 어깨매치기까지! 어깨로매치기를 일단 이원희 선수가 좀 누르면서 네. 견뎌냈습니다. 네, 잘 방어를 했고 지금 이원희 선수가 어, 저렇게 잡기를 했을 때 놓친 시작!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네네. 야, 이런 놓치는 모습 저는 오늘 되게 신기한 장면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어, 이 틀어지는데 이 그립이 약간 약화된 것인가 네. 궁금하기도 한데요. 지금 잡기는 굉장히 유리하게 풀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라운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 잡기에서 계속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원희 선수 지금은 유리해 보여요. 네. 어, 어치기 좋고요. 어, 어치기 시도하는 김대현. 자, 지금 김대현 선수 뭐 불리하게 잡힌 상태에서 기술로 탈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원희 선수가 굉장히 잡기 쪽에서 압박을 넣어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대현 선수가 지금 어버치기 할 때 몸의 중심을 순간적으로 낮추는데 어, 굉장히 신속하네요. 네. 자, 이원희 선수는 저렇게 어버치기 들어온 이후에 반대 중심 기술인 안디축으로 연결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네. 김대현 선수의 주특기 안디축 후리기가 이제 어느 순간 또 들어올 타이밍이었는데요. 스톱! 아, 네, 지금 지도가 들어왔습니다. 김대현 선수의 기술에서 이제 위장 기술로 판단한 주심에 지도가 있었고요. 위장 기술이라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상대방에게 거의 데미지가 없는 듯한 이스케이프 유의 기술을 이제 위장 기술로 이렇게 페널티를 받게 되죠. 네. 넘어가겠으니까 그냥 무릎을 꿇어버려요. 지금 뭐 주문하실 건 없으세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호흡 조절만 잘하면. 아, 호흡 조절. 자, 지도가 3개가 되면 그 판을 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유. 아, 지금 뭐. 자, 어. 이렇게 이원희 선수가 이 스탠스나 잡기 자세에서 오! 맞다리! 맞다리! 적! 아, 뭐야, 어떻게 돼? 적! 시작! 어떤 판정일까요? 이 허벅지 옆부분만 닿고 엉덩이 부분, 허리 부분이 닿지 않아서 노포인트로 어, 판정한 것 같습니다. 무효 기술이 된 거군요. 네. 진짜. 허벅다리! 허벅다리 걸기 시도하는 이원희! 어, 지금 기술이 굉장히 날카롭고 굉장히 기술 이 시도 횟수가 많거든요. 이원희 네. 선수 오, 컨디션 좋습니다. 잘하고 어, 있어요. 이원희 선수 다채롭게 지금 기술 시도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김대현 선수 공격이 자, 이렇게 어깨로 매치를 갖고 있습니다.
끌어당깁니다만 이원희가 버텨냅니다. 네, 지금 김대영 선수의 기술이 계속이 안 먹히는 거는 네. 이원희 선수가 중심을 절대 안 내주고 잡기에서 전혀 밀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약간 불발성 기술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원희 선수가 굉장히 잘 싸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역시 이 클래스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원희 화이팅! 자, 등 쪽을 부여잡고 이원희 선수 지금 가장 잘 잡았거든요. 본인이 주특기 안디추! 안디추! 오, 예리했어요. 이원희 선수가 견뎌냈습니다. 예, 삐끗했으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이원희 선수가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자세로 잡다 보니까 네. 이 공격까지 템포가 좀 길었어요. 시작! 어느 순간 휘감겨 들어오는 안디추 걸기가 있었는데 네. 이 후리기를 견뎌냈습니다. 자, 또 한 번의 잡기 싸움. 첫 번째 판부터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은. 첫 번째 판부터 굉장히 안오뛰기! 자, 안오금뛰기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또 한 번 그쳐가서는 됩니다. 여전히 첫 번째 판 1분도 남지 않은 가운데 지도 하나만 지금 김대현 선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호흡, 호흡. 호흡, 호흡. 쉽게 갔어야 되는데. 자, 먼저 지쳤어. 발도 많이 써주고, 발도 많이 써주고. 야, 소매 싸움을 해야 돼, 소매 싸움을. 대현아, 소매 싸움이 진다, 계속. 신경 써서. 시작! 그래서 이제 지도 하나를 상대에게 주긴 했는데 이제 두 개를 더 따야만 30초 안에 승리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자, 30초 남았습니다. 이원희, 자. 틀어잡고 자 소매 완전히 잡았습니다. 자 상대 중심을 한번 흔들어 보는데요. 다시 한번 탈출하는 김대현. 아 이원희 선수 벌써 좀 지친 기색이 역력한데. 아 초반의 기세에 비해서는 네. 조금은 힘이 네. 소모된 느낌이 드는데요. 어 배들치기! 배들치기! 저. 어 뭐야? 야! 효과 넘어갔어요? 저. 효과 안 줘? 아니. 이원희 선수의 또 하나의 전매특허 배대치기인데 아, 정말 아깝게 불발로 그쳤고요. 아 인정되지 않았고 예. 오히려 자 지도는 이제 김대현 선수에게 하나 부여됐습니다. 이 10초도 남지 않았습니다. 양 선수의 3라운드 대결 중에 첫 경기가 가장 중요할 수 있거든요. 네. 이원희 선수가 승리로 갖고 가야지 굉장히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2초. 자 시간이 지나갑니다. 네. 허벅다리 걸기 시도를 마지막으로 해봤던 이원희 선수입니다만 결국은 지도 두 개만 김대현 선수가 받게 됐습니다. 지도 하나가 있었으면 이번 판을 가져갈 수 있는 네. 이원희 선수였는데 자 일단 이원희 선수가 지금 뚜껑을 열어봤단 말이죠. 네. 어떻게 느끼셨어요? 오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몸을 잘 만들어왔고 또 김대현 선수와의 대결에서 이원희 선수가 굉장히 지금 잡기 쪽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역시 이 경험이 녹슬지 않았구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잡기 싸움 쪽은 이원희 쪽이 훨씬 더 잘 풀어갔다. 네. 김대현 선수 어떻습니까? 역시 그 뭐 체력을 바탕으로 한 그리고 경험에서 밀리는 부분을 빠른 템포의 공격으로 그리고 이 많은 공격 횟수로 커버를 하는 게 역시 이 젊은 선수의 특징답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누가 먼저 깨고 가느냐가 이번 매치의 승자가 결정될 것 같아요. 네. 김대현 선수 지금 뭐 온몸의 근육에 이제 땀이 배어나오고 있습니다. 이원희 선수는 조금 헐떡이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벗어, 벗어. 땀 엄청 많이. 벗어. 다 벗어. 벗으시겠어요? 말려야 돼. 진짜, 진짜 덥구나. 점수가 안 났어. 근데 원희가 조금이라도 딱 앞서고 있을 때는 저 선수가 이겨야 되니까 무리하게 들어올 때 그때가 역전할 거 되게 많은데 근데 뭐 아. 하실 말씀 없어? 본인이 더 잘 알아요. 아. 유도는 많이 그게 없네요. 아 있어요. 때. 많이 있는데 아 워낙에 잘하니까 네. 원체 이 순간적 판단력이 좋으니까 맞아요. 처음에 이제 힘이 너무 셌던 잡기 싸움에서 그게 조금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진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야 이렇게 가다가는 이거 조금 힘들게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힘들어? 네? 힘들어? 호흡이 안 터져가지고 자나 교수님도 힘들어
더 힘들어 저기는. 지금 체력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자 이제부터 시작이야 계속. 교수님 한 2분 하니까. 그리고 교수님도 한 번에 먹으려고 하거든 지금. 네, 네. 그런 거 조심해야 돼. 보입니다. 현역 선수랑 하는 것 같이 진짜 힘들었습니다. 체력적으로 해가지고 이원희 교수님 지치게 만들자 그런 생각으로 계속 좀 공격적으로 몰아붙이는지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 좀 더 쉬어. 좀 최대한 쉬어. 이게 원래 뭐 한 판인데 세 판 한 거니까. 기분이 길다. 원래 한 판 하는 거지. 그거 한 판 있으면. 뿌리 치면 넌 또 그냥 놔줘버려. 꽉짝한 정도면 거기서 힘 빠지잖아. 뿌리 치는 걸로 보이니까 뿌리 치고 그냥 놔줘버리라고. 너무 빨리 끝날까봐. 거기서 힘 빼지 마라. 잘할 수 있다. 스마다리 네 이제 체력전이야 체력전. 이제 첫 번째 판은 무승부였고요. 이렇게 되면은 세 번째 판으로 가는 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원희 선수 입장에서는 장기전을 반드시 이제 치러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아마 첫 번째 판을 반드시 가져가려고 했을 거예요. 아마도 국대여자 팀에서 그런 작전으로 세우고 나왔겠죠. 네. 근데 어쨌든 뭐 지금으로서는 불발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 현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원희 대 김대현의 두 번째 판, 또 4분간의 전쟁이 시작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손을 빨리 움직여요. 시작! 시작! 자, 1분 동안 얼마나 양 선수가 회복했을지 가볍게 뛰어들고 있는 김대현 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잡기 싸움. 아, 현란한 손 동작이에요. 네. 자, 빠르게 뿌리칩니다. 또 한번 이원희. 자, 소매끼 잡고. 지금 양 선수 다 1라운드 때랑 다르게 잡기를 좀 바꿨거든요. 네. 누가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기를 어떻게 바꿨습니까? 지금 김대현 선수가 오른손이 먼저 나오면 불리하니까 2라운드에서는 오른손이 먼저 안 나가는 걸로 확실히 바꿨네요. 네. 지금 모두가 이렇게 좋고요. 자, 어버치기 시도를 한번 해봤던 김대현. 아, 저래서 안디축을 주특기로 썼는데 저 안디축이 이루어지려면 어버치기가 더 좀 히트가 돼줘야 됩니다. 네. 어버치기를 한번 깔아놓고 그 다음에 안디축으로 들어가야 되는 네, 거죠? 네, 어버치기가 불발되더라도 내 앞비술이 있다라는 거를 상대 선수에게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오, 잡기를 1분 만에 많이 보완하고 나왔는데요. 김대현 선수. 예. 자, 이원희 선수 여기서. 자, 이원희 뒤쪽 부여잡고. 자, 소매만 제대로 잡으면 혹은 손가락만 제대로 걸리면 허벅다리 나오거든요. 자, 허벅다리 한번 준비하고 있는 이원희 같은데요. 자, 힘이 넘치네요. 김대현 선수. 배대치기 시도. 지금 이원희 선수가 먼저 배대치기를 보고 있었거든요. 네. 본인 제일 좋아하는 상황이었는데 김대현 선수가 그걸 먼저 하면서 끊었어요.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좀 느꼈던 걸까요? 그렇겠죠. 오히려 상대가 걸려는 기술을 먼저 걸었던 김대현 선수. 네. 그처가 선언되긴 했습니다. 자, 시작! 자, 다시 시작됩니다. 두 번째 판. 지금 두 선수가 생각 외로 이 수싸움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정말 재밌는 경기가 되고 있네요. 자, 김대현 스텝 가볍습니다. 이원희 선수는 땅에 완전히 뿌리를 내린 것처럼 박혀있는 상태고요. 묵직합니다. 이원희. 자, 저렇게 양 선수가 안디축! 자, 안디축 들어갔어요. 저렇게 양 선수가 안디축! 자, 안디축 들어갔어요. 그리고 구치기 들어가는 김대현. 자, 체력이 없는 입장에선 이 구치기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체력적 소모가 크거든요. 네. 그걸 잘 알고 있는 김대현 선수 구치기까지 끝까지 해주는 모습이었고. 저게 보통 사람들은 어버치기인 줄 아는데 이제 어버치기 한 척 하면서 뒤로 가니까 방금 안디축은 히트가 안 됐나요?
자, 안디축 결론은 어떨까요? 샷! 네. 점수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이원희 선수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실 그 선수들이 안디축을 주특기로 쓰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자신 있기 때문에 주특기로 안디축을 프로필에 써놨었군요. 와, 이게 굉장히 번개같이 들어갔습니다. 김대현 선수. 자, 한번 떼어놓고 또 한번 손을 털고 잡기 싸움에 들어가는 이원희와 김대현입니다. 지금 양 선수가 서로 누가 상대방 오른손을 제압을 하느냐 싸움이거든요. 네, 자 허벅다리 한번 올라갔고요, 이원희. 자, 제일 좋아하는 오른쪽 맞잡기 밧다리 시도했고요. 지금 제일 좋아하는 잡기 상태거든요. 네, 지금 김대현 자, 잘 잡았어요. 선수 끌려가면서 버티고 있는데 네, 완전히 잡고요. 밧다리 계속 연결되고요. 하지만 그쳐 선언됩니다. 아, 지금 이원희 선수가 완벽하게 틀어지고 네. 본인 기술 들어가려고 하는 걸 김대현 선수 느끼고 있었거든요. 자, 계속되는 공격으로 지도. 김대현 선수에게 지도가 들어가고요. 네. 지금 이원희 선수의 밧다리가 불발로 그치긴 했지만 저게 불발이 아니거든요. 상대방의 저 밧다리 방한 발이 빠지는 순간 허벅다리가 중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이원희 선수가 밑밥을 깔아서 계속 경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자, 일단 지도가 김대현 선수에게 또 한 번 두 번째 판타. 밧다리! 자, 그렇죠. 대서. 아, 자. 와, 좋아한데. 빠져 나간 거 아니야? 재빠르게 빠져 나간 거 아니야? 야, 저런 부분이 이 은퇴한 지 오래되면서 이 바짝 붙여서 상대방을 기울기가 조금 약한 모습에서 포인트로 이어지지 않는 저런 모습이거든요. 네. 저런 부분이 이원희 선수가 복귀를 한다면 많이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또다시 밧다리. 또 한 번 밧다리. 자, 지금 일단 계속 배대치기. 배대치기. 아, 지금 공격을 많이 해놨지만 힘이 빠지면서 저런 힘 빠진 배대치기를 했는데 네. 아, 조금 더 히트가 될 수 있는 상대방 페널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공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판도 1분 남았습니다. 이원희와 김대현. 자, 두 번째 판도 현재 지도 하나만 김대현 선수에게 주어져 있는 상태. 자, 지금 굉장히 애매한 1분이 남았거든요. 지도가 두 장 있는 것도 아니고 어깨 매치기. 네. 자, 들어오고요. 자, 일단 절반 이상의 점수를 노려보려고 하는 이원희인데요. 안오금띠기 좋아요. 안오금띠기. 그쵸. 아, 버텨내는 김대현이에요. 자, 지금 저렇게 이제 좀 퍼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원희 네. 선수가 코어에 이제 힘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저는 좀 더 힘을 모아서 큰 기술로 이 히트 될 수 있는 기술로 이어져 그렇죠. 주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절반 이상의 큰 점수를 좀 따내야 되는 이원희 선수인데 30초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퍼지는 기술은 좋지 않아요, 이원희. 네, 지금 다리 한번 중심을 잡게 무너뜨리고 자, 오른쪽 소매끼 잡혀 있는데요. 자, 이원희 선수는 소매끼를 잡혀도 반대쪽 빗당기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아랫기수 한번 들어볼까요? 어치기! 조심해야 돼요. 아, 이원희 일단 풀어냈습니다. 자, 와. 뭐야? 대현아, 끝까지 기술 끝까지. 10초. 자, 저렇게 이제 중심이 뜨기 시작하면 김대현 선수가 다리 사이로 저렇게 업어치기를 쏙쏙 파고들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 지금 이원희 선수 시야에서 김대현 선수가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몸의 중심을 낮췄고 아, 지도를 역시 이원희 선수에게 줍니다. 지도 하나씩 안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시작! 자, 8초, 7초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기술 들어갈지 3초 전! 아, 서로 들어가기 쉽지 않죠. 아, 기술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자, 두 번째 판도 이렇게 무승부. 결국은 세 번째 판을 통해서 오늘 승부를 가리겠습니다.